회사를 다니면서 여행은 할 수 있지만 18일간의 여행을 하기란 쉽지 않다. 늘 장거리 여행에 목말랐던 터라 미얀마 여행은 몹시 기대되고 설레었다. 숙소는 쉐보타 거리 주변에 얻었는데 북적이는 시장과 사람들로 인해 금세 긴장감은 사라졌고 예전의 여행 본능이 꿈틀거렸다. 작은 거리 골목마다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상인들과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났다. 아마 내가 보지 못한 우리의 70년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 미얀마는 20세기 초 영국의 식민지였던 터라 아직도 낡은 서양식 건물들도 눈에 띄게 보였다. 수도 남쪽에 흐르는 양공강은 제법 큰 강이었고 아랫마을과 이어주는 다리가 많질 않아 큰 배가 사람들과 짐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인 듯 보였다. 배 안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나를 위해 한국 노래를 불러줬다. 시청 앞 마하반둘라 공원에선 가족들과 연인들이 어울려 한낮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한편에선 연예인들이 CF 촬영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아웅산 보종 마켓은 거리의 시장과 달리 건물이 있는 시장이었다. 호치민의 벤탄 마켓과 프놈펜의 중앙시장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건들이 나를 유혹했지만 더운 날씨 탓에 길 건너에 생긴 최신형 쇼핑센터로 이동했다. 오픈 행사인지 춤과 노래, 모델 워킹 등 각종 공연이 이어졌고 귀금속 매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원해서 나가고 싶진 않았다. 교통은 열악한 환경과 의식 수준 탓에 한낮에도 정체 구간이 있었다.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가끔 어렵기도 했다. How are you? You think? Aha! 25? No! 뭐? 양곤 여행의 핵심은 쉐다곤 파고다다. 1453년 건립되었고 둘레 426m, 높이 100m의 거대한 불탑이 있는 불교 유적지이다. 주변 둘레만 둘러보아도 이 불상의 거대함이 느껴졌고 미얀마인들에게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 건축물 같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이곳에서 가정의 평온과 건강을 빌었고 나 역시 오늘의 감사함과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서툰 여행기지만 의미 있는 기록물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